약 1년쯤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시작되었을 당시 방산업계에 큰 화두가 되었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차 무용론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전쟁의 주인공은 드론입니다. 비교를 불허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축함에 전차에 심지어는 전투기까지도 터뜨리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드론에게 가장 많이 희생된 무기가 바로 기갑, 그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전차였습니다. 한편 전쟁 초기 드론만큼이나 많은 전과를 세운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지원돼서 러시아 전차를 죄다 사냥하고 다녔던 제블린이 대표적이죠. 전차를 잡는 데에 특화되어 있어 범용성은 떨어졌지만 대신 전차를 상대로는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에도 희생양이 전차인데요. 이렇다 보니 슬슬 현대전에서는 전차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여론이 반전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나 방어선을 구축한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감행한 지난 6월이었죠. 서방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차를 받은 우크라이나는 절대 뚫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러시아의 삼중 방어선을 마침내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러시아 전차와의 전차전이 벌어지거나 지원받은 몇몇 전차가 파괴되기도 했지만 화력과 승무원들의 생존성은 그 전과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전장에서 전차가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자 이에 대한 반응은 우크라이나 밖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냉전기 이후로는 획기적인 개발이 없었던 전차를 현대 기술을 집약시켜 다음 세대로 진화시키려는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 독일 같이 원래도 전차를 잘 만들던 국가들이었는데요. 이 사이에 뜬금없이 이미 반쯤 완성된 4세대 전차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끼어 있었으니 바로 한국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력 전차는 탈냉전기를 즈음해서 원형이 완성되어 있었던 골동품들입니다. 여기다가 자잘한 개량을 조금씩 가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반면 한국의 K2는 2010년대까지도 개발이 이어졌던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기술 수준이 다른 나라 전차와 비교하면 30년에 가까운 격차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현존 3.5세대를 넘는 4세대 전차를 개발하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서 한국은 K2라는 가장 발전된 기반을 가지고 반칙 같은 스타트를 끄는 유일한 국가죠. 이미 일각에서는 K2의 최신 개량형인 K2PL 등의 파생형을 4세대 전차로 분류하기까지 하는 상황. 이번에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주력 전차 K2가 세계 전차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새 옷을 사면 괜히 약속을 잡고 싶어지고, 새 차를 사면 드라이브를 나가고 싶은 것처럼, 새 무기를 샀으면 일단 쏘고 봐야겠죠. 한국 무기 자랑을 멈추지 않는 폴란드에서 지금까지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 무기들의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모이라는 건데, 이번에는 반드시 실탄을 장전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한국과 폴란드, 양국 국방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폴란드와 한국이 협력하여 폴란드군을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억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평화를 보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했는데요. 또한 현재 한국과 폴란드의 안보 방산협력의 2단계로 돌입하기 위해 폴란드에서 K2, K9, FA-50 등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다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는 9월 17일 폴란드군의 군사력을 선보이기 위한 오르주스와 베모프피스크에서 어텀파이어 군사훈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한국 무기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하슈차크 장관은 저번 열병식에서 아쉽게 참여하지 못했던 3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천무 다연장 로켓을 이번 훈련을 통해 제대로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1차 계약에 따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그리고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K까지 모든 한국 무기가 폴란드 땅을 밟게 되었는데요. 다만 호마르K의 경우 수송하던 화물선이 항해 도중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항로를 트는 바람에 퍼레이드 일정에 맞춰 도착하지 못했었습니다. 즉,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 도착한 모든 한국 무기가 한자리에 모인 광경을 볼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번 훈련을 통해 폴란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지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에 인접한 곳이라는 점에서 폴란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23일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며 수뇌부를 잃은 바그너 용병 그룹의 병력을 벨라루스에서 그대로 흡수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괴뢰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침략에 앞장서며 국경을 마주한 나토 회원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군사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지난 28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 내무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회동한 뒤 바그너 그룹을 벨라루스에서 즉각 추방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로 루카셴코는 근거 없고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벨라루스는 날이 갈수록 점점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벨라루스에서 러시아군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이 계획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핵무기가 벨라루스 영토로 이전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은 계속해서 항의해왔지만 이번처럼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었죠. 결국 말로에서는 못 알아듣는 짐승에겐 결국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폴란드가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방산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가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폴란드 키엘체에 위치한 타르기 키엘체 전시관에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3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31회를 맞은 MSPO는 매년 개최되는 폴란드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일 뿐만 아니라 8일 런던의 무역 전시회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폴란드의 혈맹이나 다름없어진 한국이 주도국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MSPO의 성공을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현대로템, 풍산 기아, S&T 다이내믹스 등 국내 방산업계가 폴란드로 총출동할 계획입니다. 한국 오케스트라단과 태권도 팀의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죠. 사실상 이번 방산 전시회의 주인공이 한국이라는 것인데요. 폴란드의 이번 어텀파이어 훈련 역시 MSPO의 연장선으로 한국 방산과 운명 공동체가 된 폴란드가 지원 사격을 위해 한국 무기를 총동원한 군사훈련을 통해 한국 무기의 위력을 선보이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이번 방산전시회에서 한국의 군사 장비를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에서 무기 구입한 고객이 아니라 한국 무기의 유럽 생산 거점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 역량이 부족한 폴란드가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고 유럽 방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손과 발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국 방산의 성공이 곧 폴란드 방산의 성공으로 이어지기에 이번 MSPO의 폴란드 역시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군사훈련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까지 K2 전차 28대, K9 자주포 48대, 포마르 K1대, FA-52대가 폴란드군에 합류했으며 이 1차 물량만으로도 여단급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해 호마르 K와 FA-50의 첫 실사격 시연이 이루어질 것인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부하슈차크 장관이 300km 사정거리를 가진 천무를 강조했던 것에서 정말로 3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KTSSM2의 실사격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개최됐었던 폴란드 라돔 에어쇼에서 FA-50과 함께 도입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번 훈련에서 FA-50의 근접 항공 지원 시범이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국 무기 초대규모 화력쇼가 유럽 한복판에서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이게 꿈인가 싶은데요. 한때 폴란드에도 패배했었던 한국 방산이 이제는 폴란드군 전체를 무장시켰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과거 우리나라 전차는 폴란드 전차를 상대로도 수주전에서 패배할 정도였는데요. 2000년대 초반 주변국에 비해 초라하고 노후화된 기갑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입찰을 열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최초의 국산 주력전차 K1을 들고 사업에 참여했었고 말레이시아군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양해각서까지 작성했었는데요. 약 210대의 K1 전차가 처음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으나 정작 최종 승자는 폴란드의 PT-91 전차였는데요. PT-91은
폴란드에서 소련 ZT-72 전차를 성능 개량한 모델로 많은 신기술이 도입되어 당대 최강의 T-72로 평가받았던 전차인데요. K1 역시 훌륭한 평가를 받았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PT-91을 이길 수가 없었고 결국 폴란드에 밀려 K1 수출에 실패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폴란드가 이제는 한국에서 K2를 사들여 무장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당시엔 K1보다 PT-91의 성능이 좋았다곤 하지만 K1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산 전차였고 폴란드의 PT-91은 T-72의 파생형에 지나지 않았었기에 후속 기종 개발로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엔 독일에서 PT-91보다 뛰어난 성능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도입하고 PT-91은 그대로 도태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군비 감축 추세의 폴란드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전차 개발에 완전히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PT-91은 폴란드 방위산업 발전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폴란드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이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한국의 손을 잡았다는 것인데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믿었던 독일 방산의 뒤통수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한국 방산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무조건 한국을 외치며 동맹 수준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끝에 현재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쯤 한국 밀리터리 커뮤니티에는 하나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K2 흑표의 새로운 잭팟 시장으로 다름 아닌 그리스가 유력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웬만하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여기에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능성이 너무 적은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육군 전력은 말하자면 독일 방산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력 전차의 절반 이상이 레오파르트 시리즈인데다가 주력 장갑차 역시 독일제 마르더와 동독이 라이센스 생산했던 구소련제 BMP-1입니다. 자주포 전력도 주력은 독일산인 펜저하우비츠 2000이고 독일에서 사올 수 없었던 다연장 로켓 정도만 미국제 MLRS를 쓰고 있죠. 이렇게 육군 장비 대부분을 독일산으로 채우다 보니 그리스에는 아예 독일 무기의 생산 공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라인메탈의 지중해 방면 수출 전초 기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이미 생산 라인까지 갖춰진 인프라를 쉽게 버리지는 않으리라는 것인데요. 그리스가 독일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스는 10여 년 전부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사실상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암울했었죠. 이런 그리스를 살려준 것은 순전히 독일의 아량이었습니다. 이유를 이끌고 있는 독일이 회원국인 그리스를 회생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털어 도와주었고 그 덕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의리가 있다면 그리 쉽게 독일을 버리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던가요. 이런 상황이 바뀌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그리스도 점차 독일의 영향권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오히려 그간 독일에 쌓여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독일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쟁 자체는 독일한테 있어 호재에 가까웠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와 같은 문제는 시간을 들여 해결해야만 하는 홍역이었으나 러시아 주변국들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무기 수요는 독일이 사실상 독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도 독일은 전쟁 이후 막대한 금액의 무기 수주를 따냈죠.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쪼그라든 독일의 방위산업 수준으로는 미처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수요가 밀려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독일은 딱히 무기를 빠르게 인도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니 주문은 점점 밀리고 결국엔 독일 무기는 제때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게다가 독일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차차 실전에서의 검증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아무래도 독일 무기라는 명성에 비해서는 시원찮았던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등 과거라면 상상하지 못했을 법한 새로운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전장이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레오파르트 2를 위시한 전 세대의 장비들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는 한 러시아 언론이 독일 매체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의도치 않게 레오파르트 2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지원받은 레오파르트 2를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은 최근 포탑과 차체 사이의 틈을 반응 장갑으로 메워놓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는 이를 통해 러시아가 아무리 튼튼한 레오파르트 2라고 하더라도 포탑과 차체 사이를 직격당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포탑과 차체 사이는 모든 전차의 약점이지만
전차병들이 여기에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반응 장갑을 설치해 놓았다는 점에서 러시아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이 이 부위를 어렵지 않게 노릴 수 있으며 레오파르트2도 그걸 막을 뾰족한 방도가 없다는 것이 노출되었다고 덧붙였죠. 독일 역시 이러한 결점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무기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전과를 세운 공격수단이었고 따라서 앞으로의 전장에서 더욱 자주 만나는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할 수단은 매우 한정적으로 그나마 유효한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능동방어 시스템 APS였죠. 이에 독일은 레오파르트2의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르트2A 에이세 이스라엘산 APS 트로피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차 생산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의 전차로는 미래 전장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이런 상황에 매우 실망한 모양입니다. 오래 전부터 그리스는 바다 건너 튀르키예와 살벌한 갈등 상태입니다. 어쩌면 한일 감정보다 그리스 튀르키예 감정이 훨씬 나쁠지도 모른다고도 이야기하죠. 이들은 서로 순찰나간 전투기의 적기의 그림자만 스쳐도 라곤을 걸어버릴 정도로 사이가 험악합니다. 라곤을 건다는 것은 엄지손가락 한번 까딱하는 것으로 적전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 눈만 마주쳐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그리스는 없는 살림에도 국방비 예산만큼은 절대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리스 경제가 멸망한 큰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국방비 지출이 꼽힐 지경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는 그렇게 쏟아부은 국방비를 독일에게 몰아주다시피 했습니다. 독일이 다른 회원국들의 눈살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리스 경제를 살려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는 독일의 훌륭한 캐시카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고 그렇게나 많이 샀던 독일 무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리스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쓴 돈만 생각하면 레오파르트2는 무적의 슈퍼탱크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럴 리가 없었죠. 지난 9월 6일 한 그리스 매체는 우크라이나에서 체면을 구기고 있는 독일 무기들을 분석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르트의 무덤이라면서 라인메탈의 슈퍼탱크는 사실은 폐기물이나 마찬가지라서 평판과 매출이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는데요. 러시아군이 의외로 레오파르트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측 발표 자료를 인용해 6월 이후 전체 전차의 10%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레오파르트는 슈퍼탱크나 기적의 무기로 불리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심지어 납기까지 못 맞추니더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방산에 그렇게 큰 의존을 해왔던 국가의 입장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언사입니다. 이어서 매체는 원래는 더 많은 레오파르트가 우크라이나 전장 및 유럽 국가들의 육군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장비를 잃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라인메탈 당사자들도 지적하듯 전통적인 서방 국가들은 아직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방면에서만 장차 발생할 전차 수요는 800대에 달하는데 독일은 지니고 있던 전차의 재고를 거의 다 소진했으며 새로 만들어 인도하는 데는 최소 7년씩 걸리죠. 그간 깎아먹은 평판까지 더해 레오파르트의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독일은 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 매체는 독일이 놓치는 이 거대한 시장을 손에 넣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매체는 이미 폴란드에서 한국의 K2가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입지를 완전히 대체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폴란드 밖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전차를 마치 무적인 것처럼 홍보했던 대가를 치를 것이며 모두가 독일 전차가 불타는 것을 봐버린 이상 기존의 독일이 쥐고 있던 시장은 미국과 한국이 양분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분석이 사실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리스 매체가 독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다소 배은망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가 이제는 독일의 부채의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로부터 10년. 지난 9월 10일 그리스는 마침내 지독했던 망국의 위기를 극복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인정하는 국제신용평가사 DBRS에 따르면 그리스의 장기 외화 및 자국 통화 표시 신용 등급은 기존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에서 투자 적격 등급인 BBB로 상향되었습니다. DBRS는 그리스의 재정 및 부채 상황에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으며 이는 신중하게 재정 계획을 실행하려는 그리스 정부의 강력한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죠.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은 2021년 8.4%, 지난해 5.9%로 EU 평균인 3에서 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206%까지 치솟았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작년 171%로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그리스는 2022년 3월 구제금융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마침내 신용등급까지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는 이제 독일을 거스를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모두 극복했습니다. 더 이상 무적이 아닌 레오파르트를 계속 구매할 이유도 없어졌고 경제적으로도 독일로부터 자립했습니다. 여전히 라인메탈의 공장은 그리스 안에 있지만 현지 생산 공장 세워주는 걸 좋아하는 나라가 또 버젓이 있죠. 그리스는 비로소 레오파르트2와 K2를 성능으로만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지평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유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더욱이 그리스의 불구대천의 원수 튀르키예는 이미 일찌감치 K2의 가치를 알아보고 기술을 수입해가 K2의 마이너 카피인 알타이 전차를 배치하기 시작한 상황. 여기서 그리스는 K2급의 성능을 갖춘 전차를 가장 빠르게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K2를 사오는 것 말이죠. 성능으로 승부하는 한국 방산. 어느새 그 무대는 동유럽을 넘어 지중해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가 정말로 한국 방산에 손을 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고작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고위 관료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월 10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기상 문제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30에서 45일 가량 남았다. 이후에는 날씨 문제로 우크라이나군의 기동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반격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시작된 대반격 작전은 대규모 공세로 작전 초반 곳곳에서 승전보를 울렸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에서 구축한 방어선에 부딪히며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지난 8월 28일 우크라이나 군이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로보티네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뢰밭과 참호 대전차 방어벽으로 겹겹이 구축한 러시아군의 방어선 중 이제 막 1차 방어선을 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로보티네를 탈환하는데 몇 주간 치열한 전투가 소요됐고 우크라이나군은 6월 대반격 시작 후 불과 몇 마일만 전진했을 뿐이라며 이는 앞으로 전선이 더 어려울 것이란 징조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미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한 달뿐이라고 선언한 것인데요. 이 한 달의 시간은 우크라이나의 라스푸티차가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매년 봄, 가을, 우기가 되면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가 진흙탕으로 변하는 현상을 라스푸티차라고 하는데요. 지면이 마치 뻘과 같은 상태가 돼버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궤도 전차까지도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진격해오는 러시아 전차의 진격을 라스푸티차가 붙잡아 황금 같은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역으로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스푸티차가 끝나더라도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군대를 집어삼켜왔던 우크라이나의 겨울이 시작되면 반강제적인 휴전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반격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올해를 놓치고 겨울 동안 러시아가 정비할 시간을 주게 된다면 전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우크라이나군에게는 라스푸티차를 뚫고 러시아군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갈 수단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서방에서 지원받은 레오파르트2, 챌린저2와 같은 전차들 역시 라스푸티차로 인한 뻘밭을 뚫고 기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시간만 허비해야 되나 싶은 상황에서 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유튜버가 한국의 K2 전차를 분석하며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K2 전차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Республіка Корея. Країна, що розміщена на півдні Корейського півострова. Саме тут розміщені загальновідомі бренди з випуску різноманітних високотехнологічних продуктів: телефонів, комп'ютерів, телевізорів. Розвинена також автомобілебудівна галузь, та не тільки. Щоб уникнути чергової агресії з півночі, Південна Корея, провівши необхідні реформи, розпочинає стрімкий розвиток економіки, яка дасть змогу створити потужну армію та військово-промисловий комплекс. Вже в наш час продаж власної зброї становить значну частку експорту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До прикладу, в серпні 2022 року уряд Польщі уклав контракт з Південною Кореєю про закупівлю 180 танків К-2 на суму 3,4 мільярди доларів. Крім цього, ще 820 цих танків за ліцензійною угодою з компанією «Ротем» будуть побудовані в Польщі.
які якості дозволяють танкам К2 успішно завоювати європейські ринки озброєння. Для того, щоб дати відповідь на це питання, потрібно зазирнути в історію створення танку К2 «Чорного моря» та детально розглянути його технічні та бойові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К2 «Чорна пантера» матиме наступні тактико-технічні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Маса 55 тонн, довжина за корпусом 7,5 метрів, ширина 3,6 метра, висота 2,4 метрів. Екіпаж 3 особи, швидкість по шосе 70 км годин, а швидкість по пересічній місцевості 50 км годин. Запас ходу за паливом 450 км. Основним озброєнням К2 є 120-мм довжиною 55 калібрів, гладкоствольна гармата власної розробки виробництва World Industries Ace Corporation. Гармата обладнана механізмом зарядження, який дозволяє здійснювати до 15 пострілів в одну. Боєкомплект гармати складається з 40 боєприпасів. 16 з них розміщені в механічній стрічці автомату заряджання. Решта 24 в спеціальних відсіках в корпусі машини. Подібне зберігання боєкомплекту танка в спеціальному броневідсіку захищає екіпаж від вибуху власних боєприпасів при влучанні в танк, виводячи вибухову хвилю назовні через спеціальні вишибні панелі. Тому у вас майже немає шансів знайти відео, які часто потрапляють танки радянської конструкції, де їм з нас не важко. Захищений танк К2 досконаленою композитною бронею «Чопкен», яку доповнюють навісні модулі динамічного захисту. Крім цього, розробляється корейський комплекс активного захисту TAPS. Під час випробовувань башта танка витримала влучання 120-мм бронебійного підкаліберного боєприпасу з вольфрамовим сердечником. 자동장 전장치와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한 강력한 화력과 주력 전차의 주포 사격까지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방어력. 이처럼 공수 양면으로 완벽한 스펙을 갖춘 K2 전차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створений для ведення бойових дій в умовах гірського рельєфу Корейського півострова. К2 обладнана однією з найінноваційніших гідропневматичних підвісок, яка дає танку хорошу маневреність і бойові можливості. Гідропневматична підвіска має індивідуальне управління для кожного з катків гусениці і змінює свою жорсткість в залежності від характеру поверхні. Система ICU забезпечує не лише зміну кліренсу, але й здійснює нахил танка по вздовжній та поперечній площині, що дає можливість «Чорній пантері», виконавши так званий поклін, вести ефективний вогонь з крутих схилів. Завдяки обладнанню для підводного водіння К2 може долати водні перешкоди глибиною 4 метри 10 сантиметрів. Для зменшення плавучості при русі по дні шасі танка закачується до 1890 літрів води. На суходолі К2 з легкістю долає вертикальну стінку висотою 1 метр 30 сантиметрів та може піднятися на схили з крутизною 31 градус. 한국만큼 전차가 기동하기 힘든 나라도 드물 것 같은데요. 국토의 70%가 산지로 뒤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평지라고 할 만한 곳은 도시와 뻘과 같은 논밭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넓은 평야를 가진 유럽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죠. K2 전차는 한반도의 전술 환경을 고려하여 ISU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현세대 전차 중 가장 뛰어난 기동성과 험지돌파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 공개된 K2 전차의 시연에서도 진흙탕과 눈밭을 거침없이 가르며 그 능력을 증명해냈었습니다. 만약 라스푸티차가 시작된 우크라이나에서 유일하게 기동할 수 있는 전차가 있다면 그건 바로 K2 전차일 것입니다. 영상의 유튜버 역시 우크라이나가 K2와 같은 전차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했는데요. 수호 на оборонному заводі компанії Hyundai Rotem в корейському місті Хангвон збудовано 260 танків К2. Ще 820 танків за ліцензію буде побудовано в Польщі на військовому автомобільному заводі в місті Пост. Танк матиме маркування К2 PL-Wing і від базового відрізнятиметься збільшеною до 60 тонн масою та 7 замість 6 опорними катками.
додатковим бронюванням та зміненою формою башти. Сподіваємось, що Україна також розпочне кооперацію з Південною Кореєю в рамках військового виробництва, яка дає змогу зміцнити наші збройні сили. 영상을 마치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의 군사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폴란드와 같은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바람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전차 한 대 자주포 한 문이 없어 서방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동안 옆나라 폴란드는 한국에서 K2K9을 척척 들여와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무기 지원에 나서게 될 경우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유독 한국에만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방산 전시회, 폴란드 MSPO 2023 행사에서는 당연하게도 폴란드에서 도입한 한국 무기들이 쭉 전시되며 전 유럽에서 몰려든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주인공이라 할 만한 무기는 K2 전차였는데요. 수많은 관람객이 K2 전차를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죠.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 뒤인 9월 13일, 한 폴란드 네티즌이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로 K2 전차의 장갑의 줄자를 펼쳐놓고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해당 유저는 용접 자국을 기준으로 줄자로 쟀을 경우 K2 전차의 전면 장갑이 650에서 850mm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챌린저2, M1A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2 A5와 같은 서방의 주력 전차들보다 훨씬 얇은 장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K2 전차의 방호력이 한국의 주장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 같다고 추측했는데요. 또한 K2 전차의 위쪽에서 측면 장갑의 두께를 잰 결과 두께가 고작 5cm 밖에 되지 않는다며 K2 전차의 측면 방호력은 구형 대전차 로켓인 RPG에도 뚫리는 수준이라고 비난했죠. 이 사진 두 장의 K2 전차의 방호력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특히 안 그래도 취약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K2 전차의 측면 장갑의 방호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2 전차는 전면에 비해 측면 장갑이 유독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폴란드에서도 지적하고 한국에서도 폴란드의 요구대로 보강하기로 약속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의 측면 장갑을 줄자로 직접 잰 사진이 올라오자 다시 한번 방호력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 무기 도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폴란드 네티즌들과 독일 네티즌들까지 끼어들어 논란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K2 전차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는 중 폴란드의 한 군사 전문가가 토론에 끼어들었는데요. 폴란드의 대표적인 한국 무기 반대파였던 방산 전문가이자 군사 저널리스트 야로스와프 볼스키가 K2 방호력 논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K2 전차를 비난할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러한 논란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말해 네티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K2GF 장갑에 줄자를 붙인 가짜 스캔들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 줄자를 들고 전시된 K2GF 전차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었지만 K2 전차의 장갑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되진 않습니다. 야로스와프는 줄자로 겉으로 나타나는 장갑의 두께를 쟀다고 해당 전차의 방호력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올라온 사진처럼 다른 주력 전차들의 장갑을 줄자로 잰 사진을 올렸는데요. K2 전차의 포탑 전면은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2와 두께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측면이 얇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이는 오류가 아닌 기능입니다. K2 전차는 저피탄 포탑과 낮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면의 장갑이 얇습니다. 또한 장갑의 물리적 두께는 전차의 실질적인 방호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갑을 구성하는 소재와 그 위에 덧붙는 특수장갑입니다. 전차의 방호력의 두께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장갑을 이루는 소재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데요. 장갑이 그냥 강철인지 합금인지 아니면 세라믹 복합재인지에 따라 전차의 방호력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전차를 반으로 잘라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 전차의 방호력이죠. 겉으로 보이는 두께로 방호력을 짐작해보겠다는 건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K2 전차의 측면 장갑이 얇은 건 사실이지만 이는 포탑의 두께를 줄여 저피탐, 저피격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인데요. 한반도의 험난한 산악지형과 무른 땅을 돌파하기 위한 경량화를 위해 중요성이 덜한 측면 장갑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포탑의 저피탐, 저피격 설계를 적용해 적에게 노출되는 면 자체를 줄여버렸는데요.
예를 들어 두께는 20cm의 면적이 10제곱미터인 표적과 두께 10cm의 면적이 5제곱미터인 표적이 나란히 지나갈 경우 어느 쪽이 파괴당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즉, K2 전차는 포탄이나 로켓을 맞고 버티는 것보다 아예 맞지 않는 방향을 추구하여 야로스와프의 말대로 설계 오류가 아닌 기능적인 설계가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K2 전차는 세계 최정상급 화력을 가진 120mm 포와 15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고서도 55톤이라는 경량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로스와프는 가장 큰 문제는 폴란드군의 핵심 군사 무기에 일반인이 줄자를 들고 올라가 상세 수치를 측정하고 있는데도 제지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폴란드의 부실한 보안 의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군사 무기의 정확한 스펙은 기밀로 취급되는 정보로 실제로 일반적인 방산 전시회의 경우 전시된 장비의 내부나 중요한 장비를 찍으려고 하면 곧장 보안 요원이 제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사진처럼 줄자까지 들고 전차의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애초에 K2의 방호력 논란은 종결된 지 오래인데 왜 이제 와서 일어나 싶기도 했는데요. K2 전차의 정확한 재원은 기밀 사항이라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신형 K1A1 대비 전면은 1.5 내지 1.85배, 측면은 1.1배 수준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K2 전차의 측면 방어력이 다른 서방제 주력 전차들에 비해 열세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중론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측면 방어력이 K1 전차의 고작 1.1배라는 수치는 K2 전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상태 그대로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방어력입니다. 전차의 측면과 상부의 반응장갑과 같은 증강장갑을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K2 전차 포탑의 투시도를 살펴보면 측면과 상부의 베이지색 반응장갑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반응장갑만 하더라도 K1의 기본 장갑을 뛰어넘는 방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장갑까지 장착하고 전투태세를 갖춘 K2 전차가 RPG-7에 뚫린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라고 할 수 있죠. 폴란드군에 실전 배치된 K2 전차의 측면에도 반응장갑이 장착되어 측면 방어력이 보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MSPO에서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의 새로운 형상 모형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현대로템에서 폴란드 측의 요구에 맞춰 60톤 이하의 무게를 유지하면서 방호력을 늘리기 위해 전면과 측면 장갑 형상을 변형하였고 능동방호체계가 새롭게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엔 이스라엘제 하드킬 APS 트로피 시스템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APS 시스템의 형상이 아무리 보아도 트로피와는 달라 K2PL에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KAPS가 탑재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차나 장갑차의 장갑을 두껍게 하는 것만으로는 전차의 생존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차의 발사체가 닿기도 전에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방어 시스템이 바로 APS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미 10년도 더 전에 K2 전차와 K21 보병 전투차에 장착하려고 한국형 능동파괴체계 KAPS를 완성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격탄 파편으로 인한 아군 보병 피해 문제로 인해 장착을 보류하고 있었죠.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갑 장비의 APS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장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개발을 완료해둔 KAPS를 개량하여 K2 전차에 탑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에도 한국제 APS가 탑재될 수 있다는 것이죠. KAPS는 기존 APS와 다르게 상하 요격 각도를 60도까지 확장하여 굴곡이 심한 한국 지형에 대응하고 제블린과 같은 탑어택 미사일에도 일정 수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통해 300m 거리에서 탐지하고 150m 상공에서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죠. 국산 APS까지 갖추게 된다면 K2 전차가 진정으로 3.5세대 최강의 전차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전문가의 반박을 보고 있자니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일본의 한 혐한 네티즌이 100억이 넘는 전차가 2억짜리 제블린으로 격파되었다는 소식을 올리며 한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는 더 이상 안 팔리겠네라는 황당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차가 제블린으로 격파당한 것과 자주포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단순히 한국을 깎아내리고 혐오하기 위해 올린 글이었는데요. 그런데 전차와 자주포도 구분 못하는 황당한 글에 일본의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분노하며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용도가 다르잖아. 개인 화기와 중화기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지. 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킨 상태에서 사격하는 거랑 차량으로 원거리에서 화력 지원이 가능한 건 다르다. 애초에 한국 무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가 의문이다.
한국 무기는 표절 무기에다가 결함이 심해서 팔만한 물건이 못 되지 않습니까? 엄청 팔리고 있는데 저희랑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오셨나요? 무식한 건가? 이처럼 전쟁 뉴스를 혐한 수단으로 써먹으려는 우익 네티즌이 순식간에 팩트로 얻어맞고 제압되었는데요. 국적을 떠나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 마냥 말하는 건 못 참는 게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특징인 것 같아 웃음이 나오네요. 이번 사건을 보며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그리고 잘못 퍼진 정보를 정정하는 건 훨씬 힘든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는데요. YTube에서도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